MBC 헌정방송. 나는 하수다. 안녕하세요, 신총수입니다. 오로지 MBC만 생각하고 MBC 프로그램만 찬양하는 MBC 헌정방송 나는 하수다. 아, 느낌 좋은데? 유쾌 시작합니다. 웃고 또 웃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욕이라도 남겨줘요. 가장 욕을 많이 올려주신 한 분을 추첨해서 실명을 공개해버릴게요. 조현민 기자는 이 누나만 만납니다. 누나, 난 이제부터 누나만 만날 거다. 개그라게. 조현민 기자의 메마른 인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웃고 또 웃고를 놓치지 마세요. 아, 좋아요. 왜? 아니 말이죠. 우리 나나수도 한 지 한 두 달 됐는데 아니 또 섭외가 안 들어와. 아니 아이디어 우리가 다 짜는데 이 게스트만 이슈가 돼. 너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해서 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나는 하수사 검색을 하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뭐나? 안찰스 작가 개그맨보다 더 웃겨. 야, 진짜 우리보다 웃기네. 박근혜 PD 말 한마디 없이 미친 존재감. 아우, 이게 뭐예요? 진짜 우리 얘기는 없어. 뭘 해도 이렇게 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사람은. 아니 울음마 분장해도 울음마하고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제 얘기는 아직도 많이 납니다. 뭐가? 안 똑같다고. 야 멍추가 그거 욕이잖아. 아유 그래도 무풀보다 악플이 낫지. 니들보다 내가 낫지. 건방져졌어. 건방져졌는데 안 되겠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안찰스, 박근혜 다 빼버려. 이러면 안 되겠지? 아니요, 안 돼! 아니, 중요한 분들인데! 그 사람 빠지면 우리 코너 없어져! 아무튼 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예능 국장님이 우리 또 지켜보고 있어. 어딨어? 없네, 오늘 없어! 오늘 없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알았어. 자, 안녕하십니까? 뭐야, 여기 있다! MBC 예능 국장. 여기 있어. 이 녀석들! 개편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니들! 무한도전으로 보내줄까? 무한도전? 아 보내줘! 네, 너무 좋아! 대신 출연료는 빵원! 아 그래도 갈래! 아니, 보내줘! 출연료 좋아요! 무한도전은 돈 내고 가서 보내줘요! 아 갑자기 왜 이러세요? 농담한 건데. 어? 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빵 먹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빵이나 먹으니까 시끄러워! 아 근데 신청수! 지난번에 그 S본부에서 김병만 나왔구나. 아, 그거 봤나? 야, 김병만 연기 잘하대. 잠깐만. 아니, 그 우리 동시간 때 하는 거 아니야, 의원님. 웃고 또 웃고 봐야지. 그걸 보고 어떻게 해? 우리 거 다운받아서 보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돈 내고 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거 보면은 인터넷 다시 보기 막 60만 건이 넘어. 근데 돈이 10원도 안 들어와. 도움 하나도 안 돼. 본방 사수해라.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조사를 또 해봤어요. 이거 이상합니다. 뭐. 저희 웃고 또 웃고가 방송되던 그 시점에 S본부에서 김병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희 시청률이 폭등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김병만 때문에 저희가 시청률에서 졌습니다. 아, 우리가 1등 할 줄 알았다고. 그리고 또 이상합니다. 그 전주에는 K본부에서 저희 시간대에 최효정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스케치북인가 뭔가 그게 나왔지. 그때도 시청률 졌습니다.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상한데? 잠깐만. 지금부터 제가 예언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하나 써볼게요, 지금부터. 그래. 이거 MBC 예능 국장님이 우리 꼴 보기 싫어서 타 방송에 개코너를 집어넣는 거야. 야. 맞죠?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예능 국장이 꼼꼼하시는데. 아니, 근데 분명히 다음 주에 우리 방송 나갈 때 타 방송국 교육방송에 황현이 나옵니다. 황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뾰로로의 불편한 진실. 봐봐, 내가 맞춰. 아니, 근데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병만, 최효정을 우리 프로그램에
데려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야, 좋은데. 근데 어. 잘 생각해봐. 어. 걔들 들어오면 네가 제일 처음 잘려. 아, 내가 잘리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 교수님 조심해. 자, 시끄러. 자, 나나 아스타 6회 오늘 엄청난 얘기합니다. 아, 뭐야.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 이거 진단할 거예요. 야, 진짜로? 교육계 뜨거운 이슈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공평한 대학 진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시 학생들의 부정 입학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까지 불사한 부모들. 대한민국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뉴스 한 번 더 화가 나. 아, 돈 있는 사람들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아, 순박한 사람들 권리 다 뺏고. 아, 짜증나. 그래서 제가 이 농어촌 특별전형 비리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어, 저 기자. 특별전형 조사한 거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 이 방송에서. 아, 의원님 저 다른 방송도 없어요. 왜 자꾸 나한테 진짜 그래. 진짜 라디오도 소리 안 들어와? 아니, 어. 들어왔었는데 새벽 4시에 생방하래요. 주말까지. 알았어, 알았어. 그 조사한 거 얘기해봐요. 네, 제가 조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 전입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입한 학생 주소지. 네, 충남 홍성군 광천읍 371번지. 여기 웃깁니다. 고추밭 한가운데입니다. 주소 거기 집이 집주소인데. 네, 이상해. 그리고 다른 학생을 또 찾아가 봤습니다. 여긴 더 웃깁니다. 공항 활주로입니다. 활주로가 집 주소로 돼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기엔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 부정 입학해가지고 내가 제때 대학을 못 들어갔다고. 의원님이 공부를 안 했었겠죠. 아,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내가 공부하는지. 의원님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 진짜? 아,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봐봐. 아, 그러고 얘기하지 마. 왜? 탤런트 사귄 것부터 발견. 아, 얘기하지 마. 왜 그래? 하지 마,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돈이나 권력 가지고 꼼수 부려가지고 대학 부정 입학하는 게 이게 말이나 돼? 선량한 농어촌 사람들 다 피해먹어. 이거 다 잡아들여야 돼. 아유, 아유, 고 의원님 너무 흥분했어. 이거 다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해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교 다니라고 하지 뭐. 네, 안 그래. 네, 어떻게 다니라고 그래. 그 친구들이 저기 뭐 시골 살고 싶어서 이전한 거 아니야. 시골에 있는 집 있죠? 시골 학생들 집. 그거랑 서울 학생들 집 한 30억짜리. 이거랑 바꿔버려. 바꿔버려. 바꿔줘. 살고 싶어 했으니까. 바꿔줘. 아니, 그리고 이제 가다가 골프채가 있네. 서울 학생 집에. 이거 호미로 바꿔줘. 호미로 바꿔줘. 호미로 바꿔버려. 어쨌든 이거 명쾌하다, 명쾌해. 억울해? 너네 때문에 더 억울하게 피해본 학생들 훨씬 많아. 억울해하지 마. 야, 좋습니다. 그래. 역시 신청생일 때 멋있어. 그래,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제가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야, 꼼꼼하다, 꼼꼼해. 네. 이게 바로 전지적 조기자 시점이라고. 방대한 자료를 제 컴퓨터에 저장해놨습니다. 보자고. 이거 보시면. 아니, 컴퓨터가 또 안 돼. 이거는 맨날 고치면 고장나고 고치면 고장나고 고치면 고장나고. 걱정하지 마.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 우리 찰스가 있잖아.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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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 왔어. 봐봐. 아니 이게 그때 고쳤는데 또 고장나요. 그리고 또 고장나고 그러면 고치면 또 고장나고 왜 그래요? 그게 다 좋아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와, 다 이상해, 이상해. 근데 우리가 교육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이 찰스가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엄청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찰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유형수 위주로 했겠죠. 아, 그런가? 그랬을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액과에 이런 거 받았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찰스 인간이니까 컨닝했어. 아니야, 아니야. 원래 머리가 좋았을 거야. 아니야, 말이 컨닝했어. 가만히 있어봐, 찰스. 내 말이 맞지? 저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시네요. 이 아저씨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하지 말자고. 머리 아파해. 아니 찰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공부 잘한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신청수 뭐 되려고 그러기는 찰스가 그 공부한 이유가 다 있지. 대. 왜? 왜? 하지마, 하지마. 보편대 큰일 나. 탤런트 사귄 거 말해. 왜 돼? 왜? 뭔데?
대타로 개그맨 하려고 공부한 거 아니야. 원래 웃고도 없고 작가인데 지금 대타로 개그맨 하고 있잖아. 아, 대타로. 아, 그 얘기야. 그래. 난 또 대 다른 거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아, 그냥 개그맨 해버려. 그래. 타이밍 어때? 좋잖아. 이쪽으로 나와버려. 와버려. 어, 말해. 좋아요. 아, 그 말을 해. 아, 자, 또 고민해. 또 고민해. 왜 또 고민하는 거야? 고민이란 말은 고민할 때만 씁니다. 저의 어법입니다. 저러고 또 가! 아니 찰스! 내가 생각해보니까 3주째 멘트가 똑같아! 아니 계속 이러면 아마 예능국장님한테 혼날 거야! 뭐야 또? 안 나왔습니까? 어. 뭐야 또 이거는? MBC 예능국장입니다. 이 녀석들이고요. 니들 셋보다 찰스 하나가 더 웃겨! 야. 니들 오늘도 못 웃기면 출연료! 빵어 빵어! 빵어 빵어! 예능국장님 진짜! 야 신청수! 네. 이 교육 문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 어른들의 잣대로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학생들이 진심으로 뭘 원하는지 그거부터 아, 알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주소 옮기는 거 자기들 다 이득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요런 것도 비슷하게 꼼수를 부려서 얄밉게 주소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아, 그 봉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분들, 비슷한 거지. 그분들! 그렇지.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꼼수를 써서 자녀들 위장 전입 시키시는 분들 중에 높으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또 갖고 있습니다. 야, 명단을 갖고 있어? 확실해. 네. 아, 근데 지금 이거 여기 공개하면 이거 실명 다 쓰여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눈이 제일 높아. 지금 뭐 하는 거? 아니, 우리 방송할 때 얘기했지. 쫄지 말라고. 그래? 갖고 와. 아니, 근데 이거 갖고 와. 아니. 내가 오늘 이거 확 공개하고 그레이트 빅녀석 매겨 주겠어. 갖고 와. 아, 진짜? 뭐야, 이것들? 아, 신영수 왜 그래? 왜 그래? 어? 아, 너무 높은 사람들이 많아! 아, 이 사람 맞아! 아, 너무 높아! 아, 큰일 나! 신영수 좋은 거야? 아니, 좀 살짝 쫄았는데 아, 내가 먹이려다가 내가 먹을 뻔했어. 그레이트 빅녀슬 셀프로! 너무 무서워! 아유, 열시요! 아, 저 얘는 안 먹을래요.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지금. 아, 그냥 빵이나 먹을래요. 야, 빵이나 먹어 뚝대! 돈 안 하다, 진짜! 자. 아무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의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의도가 여의도 얘기 할 거 바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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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이고! 누나! 깔때기 한번 좀. 깔때기 좀. 재미없어, 빙고. 아, 우리 박 PD님. 아니,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박 PD님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하는 거. 그게 요즘 들어서 시청률이 뚝뚝 떨어진대. 시청률이 자꾸 흔들려. 아, 그래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뭔데요? SNS를 활용한 시청률 향상 공식을 만들었어요. SNS를 이용한 향상 공식 그게 뭔데요? 근혜 공식이라고. 오, 근혜 공식 그 말을 하는 거. 아니, 근혜 공식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야, 근혜 공식 수학 근혜 공식이 루트인은 1.414. 다른 공식은 재미없어 빙고. 박PD님 안녕. 박PD님 시청률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박PD님은 이 쪼는 맛을 알아. 야, 이 긴장을 확 시키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박PD님도 쪼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도 쫄 수 있어. 뭐예요? 뭘로? 아, 다음 주 게스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와, 다음 주 게스트 누군데? 깜짝 놀랄 거 바로 이분입니다. 아주 뜨겁겠어. 그러니까 우리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아, 신청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 문제 이거 알아보기로 했잖아.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이거 해결책, 대한민국 교육.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 하수야, 하수. 몰라. 아, 이거 이런 거 알았으면은 서경석, 이윤석이랑 대학교 강의나 다녔을 거야. 몰라. 아, 이거 신청수, 대학 어디 나왔지?
자, 나눠봅시다, 6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좀 건들지 마, 내버려 둬! 우리 좀 방송 좀 하게! 방송 끝!